오늘은 엘리 베이킹에서의 원데이 클래스. 엘리 베이킹은 남현이와 친한 언니의 가게이다. 지금은 약속 시간이 늦어 빠르게 진행 중인 동남 일행. 아, 진짜요? 네. 너 베이킹 해본 적 있어? 언니가 처음이야. 아니, 해봤는데. 팀장님 뭐 해보셨어요? 저는 초라상 해본 적 있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아, 진짜가요? 이마가. 잘 모르겠어. 이마가 베이킹이랑 해가지고, 요리랑. 여기 커플인가요? 발달 커플 방송이라는데 여기 커플인가요? 네. 연아, 만나. 연아이신가요? 누가요? 제가 연이니까 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모아놨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손 위에서 주글리기를 하거든요. 네. 이렇게 작용받으려고 해요. 손을 약간 이렇게 십자를 만든 다음에 당겨주고 밀어주고. 오, 그렇지. 오. 선생님, 전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해주세요. 아, 네네. 하는 방법대로. 가르친 대로 해야죠. 아, 이 처음이세요, 그래. 어,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깨끗하게 표면만 올라오면 그리고는 스킨을 따라서 가볍니까? 주글리기가 완전 처음이신가 봐요. 아, 이거 왜 안 되지? 빵이랑 손이 마찰되는 부분이 없어요. 어. 도현님이 손으로 만져주면 넣었잖아요, 안으로. 여기 그냥 손이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을 거면 십자를 만들자고. 가만히 있지 말자고. 조금 제대로 되어보실까요? 어, 조금 좋아졌어요. 괜찮은데? 어때, 어때? 다음에 일식하러 가다 초밥하러 갈까? 일식이 너무 예뻐! 이쁜이들! 아니 난 캐나다가 왔잖아. 자국적이다. 빵에서 표현한 거야. 세개 하나 이렇게 정리해. 확실히 봐줘. 공장 느낌. 이건 진짜 수제 느낌. 그러니까 수제이기 때문에 너 의미가 있는 거야. 공장 햄버거랑 수제 햄버거 뭐 먹으려고 수제 햄버거 좋아할걸. 그죠? 뭔가? 어까임. 꺼진다 꺼진다. 오 저기 버터 나온다. 버터가 새어나오면 좀 바닥이 튀겨져야 돼.
쉬어야 안 되는지. 그러면.